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도 오늘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글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1년 전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로 온몸의 관절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으셨네요. 류마티스 인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는 음성이네요. 염증 수치가 높았지만 이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후로 관절 통증도 거의 없으셔서 약도 상당히 줄여서 메토트렉세이트와 폴산정만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실 텐데요. 류마티스 진단을 일단 받으셨죠. 근데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 혈청 음성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있다가 높다가 정상이 되니까 이렇게 증상이 심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가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증상도 좀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메토트렉세이트만 폴산정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신필 스테로이드라든지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나머지 약들, 항말라리아제라든지 조피린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은 빠지고 메토트렉세이트하고 폴산정만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란색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 그리고 폴산정, 엽산제,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뭔가 좀 이제 가라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염증 수치도 정상이 됐고. 제가 궁금한 건 인자도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와 또 괜찮은 건지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메토트렉세이트 면역억제제하고 폴산정만 드시고 계신 상태인데 1년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래 드신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아직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죠.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면서 그냥 쭉 평생 사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선생님들은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그냥 쭉 드시게 하면서 여생을 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분들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면역억제제 복용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메토트렉세이트를 드시되 다만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메토트렉세이트가 이제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이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지 잘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정도면 오래되신 건 아닌데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지.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관해 상태에 들어가면 일단 끊어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해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드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를 잘 체크하면서 드시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위궤양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이 메토트렉세이트를 드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체크하면서 드시게 하고 가급적이면 몸의 증상이 회복되면 줄일 수 있도록 또는 천천히 줄이면서 끊을 수 있도록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으니까요. 담당 주치의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시면서 가급적 줄여가면서 끊을 수 있도록 치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